005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스코 홀딩스입니다. 파스코 홀딩스, 은는 동사는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산업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철강사업, 포스코, 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무역 슬래시 건설 슬래시 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인프라 사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에너지 등 도운영 재선, 재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 그룹 전반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사업 테마를 발굴하며 M&A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개발자 역할을 수행.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설립 후 철강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으나 2022년 3월 1일 철강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주 포스코를 설립,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대시 동사의 매출 부문은 철강, 친환경 인프라, 친환경 미래 소재,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강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인 주 포스코, 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에너지, 주 등과 다수의 해외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강관, 후판, 판재류 등 철강 부문의 수익 증가한 가운데 무역 및 건설 등 친환경 인프라 부문의 수익 증가,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와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외환차손 증가 등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가전 및 기계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파스코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52조 5,18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스코 홀딩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위입니다. 파스코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8,457만 1,230 주입니다. 파스코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스코 홀딩스의 퍼은 24.62배이고 추정 퍼은 1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4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2,3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222원이고 추정 EPS는 37,34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8배, 709,0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9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3이며 목표 주가는 707,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 030억 원, 92,381억 원, 48,50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 882억 원, 71,959억 원, 35,605억 원입니다. 파스코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8번지 92%이고 유보율은 11,269.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67.07이며 전일 대비해서 34.49 더하기 1.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9.67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 더하기 0.4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스코 홀딩스의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2만 1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